먹는 거에 공포스럽게 매달리지 마세요. 그리고 아스파탐은 유방암에 있어서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는 그 어떤 근거 연구도 없고요. 이론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유방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학민입니다. 자, 오늘은 탄산음료, 그것 중에서도 제로콜라와 같이 설탕이 안 들어간 탄산음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몇 달 전에 이제 뉴스에서도 한참 많이 얘기를 했었고, WHO에서 이 아스파탐, 감미료죠. 설탕의 대체 감미료를 발암 물질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끌시끌하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스파탐이라는 그 설탕의 대체 감미료, 대표적인 게 이제 아스파탐이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 유방암에 그렇게 위험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수치를 보면 돼요. 아스파탐을 발암물질 2B라고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2B로 발암물질로 지정을 하게 된 거는 프랑스 연구 때문에 그래요. 프랑스에서 이제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스파탐이 첨가되어 있는 탄산음료를 어느 정도 먹는지에 따라서 암의 발생 위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유방암도 봤죠. 그랬더니 유방암 발생 위험이 아스파탐을 별로 안 먹는 거에 비해서 많이 먹는 여성에서 유방암 발생 위험이 13에서 15%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사실 위험성이 13% 올라간다는 거는요,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방암이 1000명당 한 2, 3명 정도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만 명으로 따졌을 때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이 20명에서 30명의 10%면은 한 명에서 끽해야 2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10만 명에서 20명에서 30명 정도 발생을 하는 게 21명에서 한 35명 정도, 그 정도 발생하는 수치밖에는 안 돼요. 아주 아주 미미한 정도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들은 더 확률이 올라갈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탄산음료를 하루에 한두 잔 이상 먹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계신가요? 아, 그러면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적은 양을 드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물며 가끔씩 그냥 며칠에 한 번 정도 드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이 아스파탐이라는 거는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옛날에 쥐실험을 통해서 아스파탐은 유방암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로비가 있는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데다가 그 실험을 따져보면 기준 섭취량의 600배가 넘는 거를 쥐한테 줬어요. 기준치보다 600배가 넘는 양을 줬더니 유방암 발생 위험이 쥐에서 올라가더라 라고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양의 아스파탐을 줬을 때 유방암이 올라갔었던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제 약간 마녀 사냥하듯이 아스파탐은 안 좋은 거라는 인식이 쌓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유방암에 안 좋은 음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술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말 1년에 한 잔 먹었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술인지 모르고 한 잔을 먹었는데 술이네? 근데 맛있네? 그래서 한 잔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나 유방암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은근히 있는 걸로 알아요. 아닙니다. 그 정도 먹는 걸로는 유방암에 재발이나 유방암의 발생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소량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먹는 거에 공포스럽게 매달리지 마세요. 그리고 아스파탐은 유방암에 있어서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는 그 어떤 근거 연구도 없고요. 이론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유방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탄산음료를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은 뭔가 특정 음식을 먹을 때 많이 드세요? 그쵸? 보통 햄버거, 피자, 치킨 그런 음식들의 차이가 있어서 그 13%에서 15%의 그런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 프랑스 연구는 굉장히 약점이 많은 연구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유방암 환자가 정말 탄산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콜라 먹어도 되나요? 아니면 차라리 제로 콜라를 먹으면 되나요? 제로 콜라 드시면 됩니다. 아셨죠? 두 개를 고르라면 당연히 설탕이 안 들어있는 아스파탐이 들어있는 제로 콜라를 먹는 겁니다. 아셨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